우리가 얼굴을 이렇게 보면은 신들께서 좋아하는 얼굴들이 있거든. 그걸 그쪽은 갖췄어. 어떤? 46? 네. 적지 않은 인생 살지 했잖아. 네. 그럼 내가 물어볼 테니까 딱 세 가지만 해봐. 네. 좋았던 적 딱 세 번만 얘기해봐. 46 먹도록. 없어요. 에, 있을 거야. 좋았던 적? 저 20살 때 연기를 했거든요. 배우 활동. 그때는 행복했어요. 그냥 돈 없고 뭔가 몸이 힘들어도 그때 딱 좋았어요. 그거 하는 동안. 연기자들이나 네. 우리 무당들이나 사주를 보면 별반 차이가 없어. 네네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내가 이뭐 라이트를 받고 카메라가 나를 들이대고 있지만 우리 무당들은 굿판에서 구청에서 화려한 신복들 입고 뛸 때가 가장 화려한 거거든. 네네네. 어떻게 보면 연기도 많고 많은 일 중에 돈이 되진 않더라도 힘은 들더라도 자네가 행복했을 거야. 네네. 왜냐면 연기라는 거는 또 다른 존재가 돼 보는 거잖아. 내가 네네네. 아닌. 네네. 그리고 어찌됐든 관객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카메라에 담겨질 거고 그런 게 굉장히 잘 맞거든. 네네. 결혼은 못했습니다. 나도 안 했어. 46이면 뱀띠잖아. 네. 아, 나하고 상충이다, 얘. 나도 총각이야. 일단 그거 강조해 주는 거야. 알고는 있으라고. 나이는 좀더 먹었어, 내가. 네. 생일이 6월 6일이다. 외가불이, 나 같은 경우도 나는 임씨거든. 네. 나무목자, 수풀림자를 쓰는데. 임씨 쪽에서는 신령님들이 한 번도 안 내려오셨어. 내가 처음에. 어머님이 김씨시거든. 어머님은 또 김씨지만 엄마한테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계시잖아. 네. 외조부리, 외할머니 쪽으로 계시는 할머니가 옛날에 고종 황제, 순종 황제, 이 네. 나라님들 앞에서 작두 타던 만신이거든. 그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내가 이 길을 가게 된 건데, 자네도 마찬가지야. 친가 쪽보다는 엄마 쪽, 어머니 쪽, 어머니 쪽에서 나처럼 어떻게 보면 외쪽. 할머니 자가 짱짱하셔.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증조할머니, 이분들이 신적으로는 굉장히 짱짱하시고, 제자, 거의 무당이실 거야. 무당하셨을 거야, 아마 증조할머니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 내력이 어디 가지를 않아. 그래서 자네 어머니도 만만치 않고, 모르긴 해도 자네 아버지 또한 만만치 않으실 거야. 두 분이 아마 평생 아마 찌근득 네. 이렇게 살아오시는 형국에. 조상이 복잡하다. 조상이. 자네 아버님 쪽으로는 양자도 있어야 돼. 왜냐면 자네 아버님 쪽에가 그러니까 전씨라고 하셨잖아. 손이 귀해. 네. 손이 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할아버지 자에서 양자도 드리고, 그러니까 배다른 성씨라고 하지. 큰 부인 밑에서 아들이 안 나오니까 옛날엔 작은 부인도 드렸단 말이지. 네. 근데 거기서도 자손이 안 드, 아들이 안 나오고 자네 같은 여자들만 나오는 거지. 그렇죠. 응? 그러다 보니까 양자도 드리고. 그리고 또그 작은 할머니한테도 또 소생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뭐애못 낳고 가신 분도 계실 거고 막 이런 게 되게 복잡해. 6월 6일. 6월 6일 유둔날에 나왔다. 신의 사주지. 나는 신의 생 7월 7석. 많고 많은 날 중에 6월 유두일은 또 뭐고 7월 7석은 뭐야? 신이 그득하기 때문에 자네가 일반인으로 살아오면서 결혼도 왜 못했겠어? 그렇게 이쁘고 늘씬한데. 모르긴 몰라도 남자가 일단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야. 네, 맞아요. 그게 가장 큰 거. 왜냐면 재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게
자네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거든. 네네. 근데 그런 사람이 어딨냐? 네, 맞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면 너를 택하겠니? 백설공주나 신데렐라를 만나겠지. 아, 맞아요. 그치?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인간의 굴욕도, 인간의 복도 많이 없고, 부모 형제 덕도 없어. 네. 형제들도 많지만 네가 도와주면 좋아라 하지만 너를 도와줄 사람이 네. 하나도 없어. 네. 그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네. 왜 그럴까? 그러면 나 혼자 독고다이로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해본 일 없잖아. 그쵸? 일이라는 거 성실하고 노력하는 거 그걸로 따지면 아마 자네만큼 노력하는 사람 맞아요. 없을 거야. 근데 왜 안 풀릴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런 뭐 명언들도 있고 막 그런 글들도 많잖아. 그렇죠. 근데 왜 안 될까?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만 비껴가는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왜 그럴까? 아... 왜 그럴까요? 그리고 정말 이쁘고 늘씬한 여자잖아. 근데 자네 근성은 남자거든. 네. 그러니까 자존심이나 이런 건 또 되게 강해. 지구는 못 상해. 네. 그러니까 자네가 예를 들어서 뭐 명절 같은 게 돼도 집이 친정이 여기지는 아닐 거 아니야. 집안일 네, 거 아니야. 네, 네. 자네 호주머니에 돈 없으면 안 내려가. 그 정도로 쉬운 말로 누구 부모님한테 돈 좀 드리고 뭐 동생들이 있고 막 이러면 용돈도 줄고 막 본인이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너 스스로 병이 나거든. 네. 그러니까 네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였거든. 지금도 그래. 네가 당장 힘들면서도 쉬운 말로 달세, 월세, 가계세 뭐 이런 거 낼 거 걱정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형제 간에 누가 좀 네 맞아요. 그럼 줘야 네. 돼. 네네네. 네. 왜 그런 줄 아니?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당들을 보살보살해 자기들 우리들끼리. 네네. 뭐 김무당, 박무당 이건 좀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김보살, 임보살, 박보살 뭐 이렇게 보살이라는 네네네. 걸 해. 근데 요새는 조금 언어의 변화가 와서 이제 김선생, 임선생 네네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보살, 보호하고 살피다.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살피다. 그게 자네는 길가에 지나다니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박수 주고 막 이렇게 허리 구부정해가지고 그런 양반들 보면 자네는 또 되게 안타까워해. 맞아요. 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맞아요. 그게 보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무당되라고 하고 싶다. 정말로. 내가 그럼 물을게. 무당이 어때서? 무당이 어때서? 어떤 것 같아? 이제까지 46년 살아오면서 자네가 외롭고 힘들고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네의 벗처럼 평생의 반려자처럼 자네가 같이 갈 거야. 무당이 된다고 해서 이게 나아지진 않아. 외롭고 그런 거는 계속 가지가. 근데 자네는 제자로서 무당으로서 신을 섬기게 되면은 재화는 누리고 살 거라는 거지. 그럼 보자. 꿈 같은 거 어쩌다 한번 꾸면 기가 막혀. 그리고 뭐가 막 보이고 들리지는 않아. 네. 근데 이렇게 하는 일이 뭐야? 자네 일 해야 되는데. 저 지금 아이들 가르치는 일. 선생님이 네, 학원? 네, 네. 어? 우리 신도도 여기에서 학원 하는데. 국악고 옆에서. 아, 그래요? 아, 저도 그 근처예요. 그 근처요? 네, 네. 이따 끝나고 내가 학원 이름 알려줄게. 우리 신도 누구지? 네네. 파 어찌됐든 남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잖아. 네네네. 근데 이게 만 원이 예를 들어서 들어오잖아. 네. 근데 넌 3만 원이 나와. 네. 그러니까 매달 누가 보면은 학원 선생이고 학원 원장이니까 잘 사는 줄 알고. 네. 또 외모도 되니까 굉장히 커리어우먼이다 보니까 잘 산다고 모든. 근데 빚 좋은 개 살고. 네 맞아요. 진짜 빚 좋은 개 살고요. 근데 요거는 자네가 정말 잘 볼 거야. 학원생들이 와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학부모 엄마들이 네, 와서 네, 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면담해보고 이렇게 등록을 할 거 아니야? 네. 네 학원에 저 어떤 엄마가 들어오면 등록할지 안 할지 넌 그거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느껴. 아, 네. 느끼고 아이들이 얘가 나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그게 처음부터 그치요?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걸 갖다가 제가 말을 잘 안 듣고 너가 어느 정도 올라오라는 교육 수준까지 땡겨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 네. 근데 그런 애들은 너부터 이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체념해버려 처음부터. 맞아요. 그게 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또 그 친구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절대로 못 쫓아와. 그게 신점이고 영점이라는 거야.
뭐가 막 보이고 들리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개또라이 돼. 네네. 나도 마찬가지야. 뭐가 들리고 보이고 이래서 내가 무당이 된 게 아니었거든. 결혼하려고 나를 잡아놓고 했는데 두 달 전에 신령님들한테 장가를 들은 케이스거든. 내 사주에 처자식이 있으면 내가 죽어. 그러니까 그거 막으시려고 나는 무당을 만드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막 이런 거 없었어. 나는 꿈꾸는 게 무서웠어. 꿈이 거의 꾸면은 정말 좋은 꿈을 꾸면 얼마나 좋아. 로또 맞는 꿈, 복권 맞는 꿈. 이런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 내가 다치고 주변에 누구 뭔 일이 생기고 뭐 가까운 친구가 뭐 이런 거. 우리 집안에 무슨 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그래서 난 꿈꾸는 게 무서웠었거든. 똑같은 거야.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래서 자네한테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무당이 어땠어? 난 근데 지금은 자랑이 아니라 자네 뒤에 있는 그 쌀이 나는 한 4, 50가마를 매달 독거노인들 무료급식소에 돕고 살거든. 네네. 내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사는 거 아니야. 자기도 밥해 먹고 사는 여자잖아. 한 가마가 얼마인지 알잖아. 그래서 무당이 어떠냐는 거고. 모르긴 몰라도 형제들도 많을 거야. 근데 잘 돼서 잘 풀리는 사람도 없을 거야. 왜? 부모님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사셨을 거야. 그렇지만 동생들 중에 유별나게 형제간이 많다고 그랬잖아. 막내가 되게 우리네 같은 기질이 있을 거야. 소중한 아이고 집안의 큰 귀한 자식인데 걔가 우리 같은 박수무당 근성이 많아. 그래서 누구 말도 잘 안 들어. 물론 주변에서 막둥이가 아들이라며 딸만 많은 집에. 그러니까는 그 애를 또 주변에서 고집스럽게 만들고 지하고 싶은 거 하게끔 주변에서 부모님이나 너희 형제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근데도 애가 타고난 게 동지딸생이면 누구 말 안 듣지. 형제 누군가 이렇게 총대를 메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 네. 총대까지 맬 필요는 없고 자네가 그냥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무당의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자네는 열려있거든. 눈에까지 지금 거의 신이 차있어. 그래서 아까 이거 카메라 돌기 전에 너도 공짜 좀 보러 왔으니까 내 것도 봐주라고 나도 공짜 좀 봐주라고. 이 얘기는 신이 차있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거거든. 그냥 딱 느낌에. 이해가? 네. 하고 나고 있구나.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학원 이전 중이거든요. 근데 한 곳에서 하다가 이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전을 한 건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새로 시작인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 또 전전긍긍하게. 왜 물어봐? 네가 느끼는 거를 나한테 재확인 받는 거야? 그냥 이거죠. 처음에 할 때는 아무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학원도 열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점을 보러 가면 왜 안 물어보고 이제 했냐. 3제 때. 그러니까 저도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점도 봐야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물어봐야 되겠다. 옮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3제라는 것도 3제지만 그냥 우리 친구는 또 그냥 46년이 삼재야.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작년까지 삼재가 아니라 그냥 46년 평생이 삼재라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온 삶을 딱 보면은 제가 30살 초반에 정말 진짜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내려가고 막 가위 눌리고 막 침대에서 애가 막 동동동동 뛰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절대로 안 죽인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자꾸 이렇게 버티게끔만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제 스스로 아휴 또 시작이네 일어나고 또 시작이네 일어나고. 그러니까 남들은 힘들면 주저앉는데 저는 자꾸 오뚜기처럼 빨딱빨딱 일어나요. 지금도 그런 순간이에요. 힘들어서 아 나 못하겠다 나자빠지는 게 아니라 돈을 빨리 벌어서 이걸 유지를 해 나가야 되니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근데
일어섰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갈까? 매일 불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하면서도 2년, 3년, 길게는 딱 4년까지만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게 남들한테도 얘기해서 딱 2년은 부족하고 4년 해가지고 안 되면 난 접어버린다. 그냥 힘든 만큼 뭐 4년이 아니라 이게 궁금하고 답답해서 왔잖아. 네. 그럼 내가 여기서 답을 준다면은 네. 모레 내년을 버티기 힘들 때 지금 자네 신이 열린 데다가 네. 자네 생일이 지난과 동시에 더 불안감은 더 커져 있거든. 자네가 그걸 느껴. 이전을 한다, 뭘 한다? 성주까지 뜨는 마당이거든. 아까 전시라고 했잖아. 네. 이 성주라는 거는 그 전시 집안 내 가장 높으신 양반. 기본적으로 우리들한테 12대, 뭐 13대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자네한테 또 성주 운까지 또 6월 6일이라고 이거 했잖아. 생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10년의 운이 또 부어진 상태거든. 근데 이 운이 사업적으로 자네 하는 일 쪽으로 영업 쪽으로 이게 운이 부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신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격이기 때문에 자네한테 와 있는 신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격이기 때문에 자네가 나하고 정말 비슷한 게 뭐냐면은 내가 17년 차 박수무당이거든. 네. 내가 36세 내 생일이 지난과 동시에 차고 들어와서 내가 악소리 못하고 자살 두 번 해봤지만 안 죽고 이 길을 들어섰거든. 자네도 마찬가지야. 46세 우리 원래 7시에 큰 대운들이 들어오거든. 생일이 지나면서 자네가 대운까지 들어온 격이거든. 남자는 성주운, 여자들은 대운이라고 그래. 네. 그 운이 신에서 받는 격이기 때문에 자네는 아마 더 힘들 거라는 거. 자네가 이전을 해서 학원을 해서 돈을 벌을 게 아니라 글쎄 단언할게. 너 내 과야. 그리고 5남매, 6남매라고 그랬지. 형제간이 누구 하나 나와야 집안이 편안해. 이게 이제 제가 점을 보러 다니면 이제 어떤 선생님은 해라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어떤 선생님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판단은 제가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데 마침 이게 그 내가 이게 거부를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내가 염두를 해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근데 그게 제 이제 문득 든 생각이 지금은 아니고 내가 조금 더 이렇게 또 안 봐주실 거예요. 왜냐면 운이 차고 들어왔으니까. 근데 마지막에는 한 명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그게 나인 것 같기도 왜냐하면 해요. 왜냐하면은 너는 부모님이나 형제간들에서 너는 희생할 줄 알거든. 네 거를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람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언니가 되건 동생이 된다 그럼 네가 되겠다고 나설 사람이거든. 네네네. 네, 네, 넌 그렇기 때문에 네가 돼야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런 거 되게 많아. 그리고 정말 잘생긴 친구가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어. 나이는 30대 초반이야. 네. 탤런트 뭐 이민호 같이 생긴 애가 있어. 걔가 이민호라는 건 아니고 네, 닮았어. 네, 네. 그 친구도 너처럼 굉장히 이렇게 신이 열려 있었거든. 네. 그래서 그 친구한테 내가 그랬어. 누구 말도 듣지 말고 뭐 내 말도 듣지 말고 네가 가서 산에 가서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거기서 며칠 있어봐라. 일주일 있다 보면 네가 알게 될 거다. 기도라는 거 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기도하다 보면 네가 무당이 돼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거다. 네. 내가 그래서 산에 데려다 놨거든. 내일 모레 대리로 가야 돼 또. 이 말은 뭐냐면은 그래 많은 사람들한테 점을 봤을 거 아니야. 나처럼 무당이 돼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야. 그러면 선택은 이 말 저 말 그렇지만 신이 무당이 안 돼도 되는 사람이라고 하신 분들도 신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고 했을 거야. 신의 가물이 네, 분명히 네, 맞다고 네, 네, 네. 아예 신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선택은 자네 몫이지만 정확한 판단은 자네가 할 수 있는 거지. 네. 쉬운 말로 시간 낼 수 있는 본인이 여건이 되면은
자네는 한 3일 들어가 있으면 알게 될걸? 3일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뭐 자식, 10분씩이 10분이 됐건 30분이 됐건 1시간이 됐건 자네 스스로 산천 좋은 데 조용한 데 가서 앉아가지고 여쭤봐, 내가 정말 무당이 돼야 됩니까? 이러고 그런 식으로 그게 답이야. 왜냐하면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봤거든. 근데 평생에 왜 삼재냐는 거지. 왜 삼재냐는 거지. 그리고 가장 큰 거는 또 지금 이전이라는 걸 앞두고 있지만 나한테는 확인받으러 온 거야. 이전이고 개업이고 폐업이고, 폐업은 맞을까? 이전이야 그런 건 절대로 안 돼. 근데 이게 이제는 자네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금전적으로 일적으로 자네를 몰아세워놨거든. 네네. 왜 뭐 그렇게까지 몰아세우냐면은 내 뒤에 계신 이분들도 나한테 17년 전에 그러셨거든. 그래서 악수리 못하고 이제까진 자네가 버티고 삼재라는 것도 악삼재를 겪었지만 삼재가 금년까지 가는 형국에 네. 자네한테 신의 운이 10년짜리가 열려있다는 거지. 그래서 악수리 못하고 된다는 거예요. 저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기 전에 가. 근데 뭐 가진 게 있어요. 이것도 가는 거고. 그거. 너무 허덕여요. 저는 그거 지금. 있잖아. 선택을 하고 마음 먹으니까 정말 귀신 같은 일들이 생겼었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마음 먹고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알아서 해결해 주더라. 그리고 힘든 거, 뭐 쓴물담물 인생 짧지 않으니까 다 겪어봤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더욱 자네한테 그만 이제 상처받고 나처럼 되라고 권하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힘들게 잘 살아오던 사람이 순간에 힘들어졌다고 해가지고 무당이 된다? 엄청 힘드는 길이야. 엄청 아픈 길이고. 난 그래서 안 될 수 있는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래. 굳이나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네한테는 그 말이 안 나와. 하라는 얘기지. 그만 아프고. 이것도 되게 아파. 지금도 날이 추워지고 있잖아. 네. 지금도 한겨울이 되면 이 엄지손가락을 뜯어버리고 싶어. 애기 때, 애동일 때. 네. 지금도 물론 애동이지만 동상이 이러고만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 이러고 있다가 동상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날만 좀 차가우면은 이거 뜯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고통이 심하거든. 정말 아프고 힘든 길이야. 난 그래서 얼른 늦고 싶어. 몸은 힘들고 병이 오겠지만 난 이 삶이 싫어. 못 불리지 않고 나 잘 불리는 무당이 속하거든. 근데 얼렁 늙어서 이 세상 떠나면 부모님이라도 만나면 되는 거고 그게 내 삶이야. 그렇지만 자네는 돼야 되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도 아니면 안 돼도 된다는 그런 말 듣지 말고 자네가 직접 경험해봐. 경험하는 거는 내가 얘기했잖아. 젊은 남자친구 하나를 갖다가 내가 산에다 넣어놓고 왔다고. 근데 그 친구하고 어제 통화를 했거든. 네. 거의 결정을 했어. 결정을 했다는 건 그 친구도 젊은 나이에 많이 우여곡절이 있고 막 연예인들도 같이 하는 뭐 그런 네, 네. 일 쪽으로도 했던 친구인데 바닥을 계속 치는 거지.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반반이 아니라 9대1이에요. 그러니까 구가 이 신적인 얘기로 마음이 더 열려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 10%를 버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 버텨 지금 우리 무당계가 이 무당이 무속조계가 난 그렇게 생각해. 머리를 밀고 법보를 두르고 있으면 스님이야. 근데 스님은 모든 사람들이 존중해줘. 종교가 틀린 사람들도 신부님이다 하면 존중해주고 수녀님이다 하면 수녀님도 옷 입고 다니고 존중해주고 목사님도 존중해주거든. 아직까지는 우리 무당들이 존중을 받는 우리부터 잘하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뿌리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거야. 근데 이런 얘기 하긴 참 그러지만 자네는 욕심이 나. 왜?
아픈 시간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모든 게 아파야 돼. 골마 터지고 상처가 나고 찢어지고 그런 시간을 겪어야 정말 더 아프고 힘든 이 길을 버틸 수가 있는 거. 요즘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무단격리 새로 탄생을 많이 했거든. 어. 코로나가 터지면서 유흥 쪽에 근무하던 젊은 친구들, 예쁜 친구들 이런 쪽으로 정말 많이 들어왔거든. 무당이 60만이네 70만이네 해. 그러면 또 무당 말고도 철학관 명리를 보는 양반들 또 거기다 또 타로. 타로도 신이 있어야 보는 거야. 네네네. 타로 하시는 분들도 내가 구슬 두 분인가 내가 하고 내가 좀 가르쳐드리고 한 적이 있거든. 그런 이름까지 친다면은 7, 80만은 될 거라고. 경쟁이 엄청 치열한 거지 우리도. 근데 노력하면은 신의 세계에서는 노력하면 돼. 일반 세계에서는 노력해도 안 되지만 신의 세계는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신에서 바라는 거 하면은 열어주시는 게 이 일이야. 쉬운 말로 기도 열심히 안 하고 뭐 안 하고 되는 사람들 없어. 잠깐이지. 잠깐. 그래서 자네한테는 신도 열려있는 신도 있고 또 대운에서도 또 신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고 그리고 자네가 가장 큰 거는 상처가 너무 많았다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이 길을 가더라도 분명히 이 길을 간다고 해서도 쉬운 건 아니야. 네. 노력해야 되고 내가 동상 걸렸다는 이것뿐이겠어. 얼마나 나도 지금도 자식 기도를 하면은 눈물부터 나와. 이렇게 도둑놈 같이 생겼잖아 내가. 근데도 잘 울어. 아팠으니까 더 어떻게 보면 자네가 목숨 걸고 열심히 할 거니까 그래서 자네를 보면 욕심이 나. 선택은 자네 몫이야. 생각해보고 자네가 내가 봤을 땐 자네는 한 3일이면 될 것 같아. 3일 정도 정말 생판 모르는 산천에 가서 물론 숙식은 제공이 돼. 그런 용기 본인한테 3, 4일이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되면은 얘기해. 누구 말도 듣지 마라. 자네가 경험해봐. 근데 그 경험이 자네는 3일이면 될 거야.